오늘은 종일 하늘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현재 레이더 현황을 보시면 곳곳에 약한 눈과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역에 강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역시 3도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체감상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하니까요. 건강관리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또 첫눈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오전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예상 적설은 제주 산간에 15cm 이상, 전북 지역에도 1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강원 산지와 충청 지역에도 최대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리던 눈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과 제주는 모레 오전까지 조금 더 길게 내리겠습니다. 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 안팎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바람결은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이른 추위는 일요일부터 조금씩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생활날씨였습니다.